정치권의 최대 화두였던 메가시티가 사그라드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메가시티를 꺼냈고 다시 항구하는 걸까요? 메가시티는 경기 김포, 고양, 광명, 구리, 하남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서 시작했습니다. 메가시티가 세계 트렌드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실제 도쿄나 그레이터 런던, 그랑파리 등이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 규모 확대로 잠재력을 높이고 교통망 재편으로 주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가 서울과 수도권의 불균형 완화,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지방 소멸위기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데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던진 정책에 매표용 공약이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부터라며 우대를 원하는 지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방에 통합 시 우려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로 생활권이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합쳐도 우린 이득이 없다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 메가시티는 실패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메가시티는 이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논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힘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표용 공약 의심은 여전한데요. 메가시티 쟁점이 출발한 것은 결국 김포시와 서울시인 만큼 김포 편입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주목됩니다. 메가시티 서울이 대대적 행정통합의 기폭제가 될지 총선 전 매표용 공약에 그칠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